찬송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아마 이 찬송가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불려지고 있는 찬송가 중에 하나입니다. 이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것은 영어 제목으로는 How Great Thou Ar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찬송가를 이 최초에 누가 이 찬송가 곡을 지었느냐? 이것은 스웨덴 전통 멜로디에 기초한 찬송가입니다. 이 노래 가사는 이 칼 거스타브 보버그라는 사람이 1885년에 이 스웨덴에서 1885년에 이 스웨덴에서 쓰여진 것입니다. 그것이 독일어로 제일 처음에 번역이 되어서 그 다음에 또 독일어로 번역되고 이제 그독그 다음에 또이그 다음에는 이제 러시아로 이렇게 번역되고 그래서 결국은 이 찬송가가 된 곡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영어로 번역된 것은 아마 이 스튜어트 영국 선교사 스튜어트 K. 하인이라는 사람이 러시아에서 영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때 러시아에서 영어로 번역할 때에 그 자신의 두 절을 더욱 첨가시켜서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러시아 멜로디로 이렇게 설정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결국은 이제 빌리그레함 전도 집회 때이 조지 베벌리 쇼와 클리프 배러스에 의해서 인기가 아주 극도로 인기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 곡은 2001년도에 영국에서 투표를 했는데 유나이티드 킹덤 영국 전체에서 투표를 했는데 UK에서 투표를 해보니까 어메이징 그레이스 다음으로 두 번째로 가장 인기 있는 곡으로 선정이 되어졌습니다. 이것을 오늘 영어로 한번 분석을 해보는 것도 굉장히 우리가 알아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 한국어로 된 것은 원래 영어의 의미의 전체를 그대로 번역한 것이 아니고 이제 그 아름답게 한국적인 시의 형태로 노래의 형태로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영어 원어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부족하지만 영어를 하나씩 하나씩 한 구절 한 구절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 How Great Thou Art 이렇게 제목이 그렇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인지 나중에 제가 여기에 나오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여기 보시면 오 로드 마이 갓 됐습니다. 오 주님 주 나의 하나님 이렇게 했죠. 오 로드 마이 갓오주 하나님 이 원래 로드 하는 것은 주인이란 뜻으로서 로드를 씁니다. 그래서 여기 오 이건 감탄사죠. 오주 나의 하나님 이렇게 됩니다. 오주 나의 하나님 이렇게 됩니다. 그 when이라는 것은 뭐뭐 할때 이런 뜻이죠. 뭐할 때. I 제가 그죠? 제가 이런 뜻 아닙니까? 이거 I가 나오면 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이 동사가 바로 여기 나오죠. 여기에 consider 이렇게죠. consider 이게 동사입니다. 이게 주어고 영어는 항상 주어 동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consider가 여기서 주어 동사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죠. 이렇게 그 영어를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in awesome wonder 이거는 하나의 그이 부사적인 의미로서 쓰였습니다. 부사구 형태죠. 그렇기 때문에 주어가 차지 이게 주어죠. 주어 그다음 consider 동사입니다. 그래서 주어 동사 내가 consider 할때이 consider 이라는 것은 그냥
생각할 때 생각하다 그냥 think하고 좀 틀립니다. 생각하다 이런 의미로는 물론 쓰이지만 이거는 이 consider이라는 자체가 그냥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깊이 생각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주 깊이 하면 관찰하다 이런 의미가 더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의미가 훨씬 더 깔려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해볼 때 무엇을 목적이 있어야 되겠죠. 목적은 엄밀히 말하면 여기 all the words입니다. 그러나 여기 뒤에서 여기 꾸며주겠죠. 뒤에 부분이. 자, 뒷부분이 어디냐면 Thy hands have made. 이게 뒷부분이죠. 여기 쓰실지로는 die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면 요즘 현대어로 말하면 유월입니다. 당신의, 즉 하나님 당신의 hands, 손길들이 하나님 당신의 손길들이 have made 당신의 손들이 have made 그냥 made가 아니고 made라면 그냥 만든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have 다음에 pp는 현재 완료입니다. 자, 만든 당신의 손들이 만든 모든 세계를 내가 깊이 생각해 볼때 이런 뜻으로 되겠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만든 게 아닙니다. 여기 보면 have made라는 의미가 그냥 have 있으나 없으나 똑같이 번역을 해버리면 문제가 굉장히 많죠. 당신의 손이 만든 모든 세상을 생각해 볼때 이렇게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여기 have가 붙어버리면 이거는 완전히 뜻이 달라집니다. 이 have가 붙었다는 말은 현재 완료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지금까지도 지금 계속 지금 현재 이 시점까지도 만들어 오고 계신다라는 그 당신의 손들이 당신의 손이 만들어 온 당신의 손길이 만들어 온 이마죠. 당신의 손이 만들어 온 모든 세계는 지금까지도 계속 만들고 계신 당신의 손이 만들어 온 모든 세계를 고려해 볼 때, 즉 생각해 볼 때, 깊이 생각에 잠겨 볼 때, 이런 뜻이 되겠죠. 이런 의미가 당신이 만든 all the world, 모든 세상이죠. all the worlds, 모든 세계. 이것을 내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볼 때, 그냥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앞에 보시면, in order이죠. in awesome wonder. 이 awesome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awesome이라고 하는데요. 미국 사람들이 요즘 그 젊은이들이 지금 많은 미국에 가면 awesome 그러면 확 죽인다. 죄송합니다. 최고다. 아주 너무너무 잘한다. 라는 의미로 awesome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cool이라는 말보다 더 훨씬 더 격이 높은 참 하나님께 쓸수 있는 그런 최고의 용어로 awesome God 이렇게 많이 합니다. 미국에서. 그래서 이 최고의 그런 의미로 쓰입니다. 그래서 awesome wonder 이란 말은 뭐 최고의 놀라움으로, 최고의 놀라움으로, 즉 다른 말로 in awesome 엄청난 놀라움으로 이 말이죠. 여기 in awesome wonder 굳이 표현하면 엄청난 놀라움에 젖어, 그죠? 놀라움에 젖어, 혹은 놀라움으로. 엄청난 놀라움에 젖어 이 말이죠. 내가 엄청난 놀라움 속에서 이런 뜻이 됩니다. 내가 엄청난 놀라움에 젖어 당신의 손이 만든 이 모든 세상들을 깊이 내가 생각해 볼때 이런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또 나옵니다. 여기 또 주어와 동사가 나오죠. 이게 주어는 여기에 코마가 찍혔지만 여기에 메이드 앞에 코마가 찍혔다는 것은 계속 연결된다는 거죠. 이 연결되어서 결국은 전부 어디에 걸리냐면 여기 when에 다 걸립니다. 그러므로 요 실제로 앞에 여기 보시면 여기 실제로 when이 요 앞에 있는 when하고 같이 연결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라는 것은 이렇게 됩니다. 내가 저 하늘의 별들을 바라볼 때 이런 뜻이 되겠죠. 그리고 또 여기 또 웬도 생략됐다 볼수 있겠죠? 보면 내가 저 롤링 썬더 이 롤이란 뜻이 뭡니까? 롤이 롤이란 것은
그 원래 ROLL 하면 이렇게 뭐 구르다는 뜻도 있겠지만 우르렁거리다. 저 우르렁거리는 이 말이죠. 롤링 하는 것은 우르렁거리는 저 우르렁거리는 썬더. 썬더이 뭡니까? 천둥이죠, 천둥. 우르렁거리는 천둥 소리죠. 저 우르렁거리는 천둥 소리를 여기서는 한 마리 히어니까 천둥 소리를 내가 들을 때, 그죠? Hear 내가 들을 때 이런 뜻입니다. 들을 때, 전부 외래다 걸리죠. 그래서 이제 들을 때 했으니까 이제 진짜 주어는 어디 합니까? 내가 들을 때, thy power, thy power 이게 주어죠. 에 당신의 thy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유어란 뜻이죠. 당신의 power 이게 능력이죠, 능력. 당신의 능력이, 당신의 권능이. 여기 보면 throughout the universe 이렇게 했죠. 여기 보면 throughout the universe니까 이 우주죠. universe라는 것은 아주 우주입니다. 우주. 여기에 실제로는 여기에 throughout the universe라는 말은 요 뒤에 아마 도치가 됐다고 볼수 있겠죠. 당신의 능력이 디스플레이드 되어 있습니다. 우주 전체에 throughout라는 것은 전체라는 것이죠. throughout 전체. 이 통하여 하면 through지만 여기 아웃이 붙었으면 전체를 말합니다. 우주 전체에 원래는 이 원래 평서문으로 바꾸면 thy power is displayed throughout the universe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당신의 권능이 우주 전체에 촤악 이 펼쳐져 있군요라는 이런 아, 놀라움. 내가 참, 이거 하나 봅시다. 내가 참 놀라움, 엄청난 놀라움에 젖어 당신이 만든 이 모든 세상을 깊이 고려해보면서, 그리고 저 하늘의 별들을 쳐다보면서, 그리고 저 우르렁거리는 천둥 소리를 들을 때 당신의 권능이 우주 전체에 참 펼쳐져 있음을 참 느끼게 됩니다.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놀라운 하나의 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2절을 넘어가겠습니다. 아, 후렴을 보겠습니다. Refrain이라는 것은 이건 후렴입니다. 후렴. 후렴은 자, 그래야 됩니다. 그때 바로 있죠. 이런 걸다 생각하면서 당신의 권위 우주 전체에 축전시되었는 이런 것을 내가 생각해 볼 때, 그때, 맞아, 그때. Sing to my soul, my savior, God to thee. 이렇게 놨습니다. 자, 여기서 그때, 그죠? 그거 딱 생각해 볼 때, 그때는 바로 Sing to my soul. 이게 지금 도치가 됐습니다. 원래 시라서 그런데, 이게 누가 노래한단 말입니까? 이게 나의 영혼, 이게 주어죠. 나의 영혼이 싱, 이게 동사입니다. 거꾸로 도치가 됐습니다. 나의 영혼이 노래하리로다. 이게 주어 동사, 이렇게 거꾸로 뒤바뀌어진 겁니다. 나의 그때, 나의 영혼이 노래합니다. 무엇을 노래한단 말이에요? My Savior God, 나의 주, 나의 주님. 이 주님이 아니고, 이거는 그냥 구세주, 나의 구세주, 구세주님입니다. 나의 구세주, 나의 구원자. 그죠? 나의 구원자이신, 바로 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과 되죠. 나의 구원자이신 그런 식으로 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 바로 여기 동격이 요 D입니다. 이 D가 당신에게 이런 뜻입니다. 이게 to 당신에게. 원래는 시라서 그렇지. 원래는 My soul sings to thee, my savior God. 뭐 이런 뜻으로 뒤에 실질은 D하고 My Savior God이 동격으로서 처리되어서 여기 실질은 같은 투에 걸리는 목적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영혼이 나의 주 나의 구원자신 하나님 당신에게 내가 찬양을 드립니다. 이런 뜻이 되겠죠. Sing 뭐 세상적으로 보면 노래하다지만 실질은 주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의 찬양의 노래를 드립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 찬양의 노래를 내가 찬양합니다. 이런 뜻이죠. 찬양합니다인데 뭘 찬양하냐면 How great thou art 제목이죠. 우리 How great thou art. 와, 이건 진짜 감탄문으로 씁니다. 이런 감탄문은 보통은 how형 주동으로 되죠. how형 주동 이렇게 됩니다. 이 how형 주동으로 이 감탄문을 한다. how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형은 뭡니까? 형용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주어 동사. 그래서 how형 주동이라 그래요. 이럴 때는 이렇게 how형 주동 이렇게 외워줍니다. how 형용사 주동. 그래서 이거를 how형 주동인데 how 그다음에 형용사 great이죠. how great 주어 thou art. 이 thou art이라는 말씀 요즘 현대로 쓰면 이렇게 됩니다. how great you are죠. you art는 고어에서는 art지만 요즘에는 아, 이런 느낌표 탁 치입니다. 이렇게 느낌표를 치고. 이건 How great you are. 이거는 평소문으로 만들면 바로 어떻게 됩니까? You are a great God. A very great God. You are very great. You are very great. 이런 뜻이죠. 아, 이건 아주 위대하십니다. 당신은 너무나 위대하십니다. So great. You are very great. 이런 뜻입니다. 요거를 감탄으로 이 평소문은 이렇게 됩니다. You are very great. 당신은 너무나 위대하십니다. 이것을 이제 이 감탄으로 고치다 보니까 이 very를 지우는 대신에 very를 이렇게 how로 해서 how great 하고 주어동사 나온 겁니다. How great you are. 이렇게 도치가 되었어. How great you are 하면 이렇게 감탄으로 됩니다. 자, how 형용사 very를 대신에 형용사를 넣고 you are를 뒤로 빼면 감탄문이 되겠죠. 그래서 how great thou art. 당신은 매우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이런 뜻입니다. 엄청 위대하십니다. 이런 뜻이죠. thou great 하다 how great thou art. 한번더 반복을 했습니다. 이것을 한번더 반복했다는 말은 그야말로 당신은 너무나 위대하십니다. 당신은 너무나 위대하신 분입니다. 라는 뜻으로 how great thou art. How great thou art. 이런 뜻이 되겠죠.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밑에 한번 볼까요? 또한번더 반복했죠. 얼마나 아, 참 위대하신지. Then sings my soul. 다시 한번 했죠. 다시 한번 내 영혼이 노래를 나의 구원자 당신에게 나의 구원자 하나님 당신에게 찬양하리로다. How great thou art, how great thou art. Sing my soul. 똑같은 겁니다. 이 위에 거 있는 그대로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How then sings my soul, my savior가 나의 구원자 하나님, 부디 당신에게. How great thou art, how great thou art. 앞에서 위에서 방금 설명했기 때문에 이것은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얼마나 당신 위대하신 분인가요? 얼마나 당신이 위대하신가요? 이런 이제 후렴의 의미가 있겠습니다.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찬송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1절은 끝이 났습니다. 그러면 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절은 이렇게 펼쳐집니다. 2절은 자, When through the woods. 자, 여기 보면 When, 이것도 뭐할 때라는 뜻이죠. When 하면 이게 무엇입니까? 뭐할 때, 뭐할 때, 그렇죠? Through the woods. 이거 through the woods라는 것은 뭡니까? 숲을 쭉 통하죠. 이 숲들을 쭉 지날 때 이런 뜻입니다. Through라는 것은 이렇게 지나가는 겁니다. Through the woods. 이거 숲들이죠, 숲들. 숲들과 forest glades. 이 forest glades라는 것은 숲속에 그 숲속에 푸른 이렇게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 푸른 공간, 숲속의 그참 푸른 이 공간들을 바로 뭐라 그러냐 하면 이게 forest glades다. 숲들과 즉 숲속에 푸른 공간들을 통과하여 이게 through 원래는 이렇게 돼 있죠.
아, 여기가 주어, 웬 뒤에 주어가 I고, 완더가 이게 동사입니다. 그래서 내가 wander through죠. 여기 실제로는 wander through가 여기 연결되죠. 이게 실제로는 wander through 여기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through부터 시작해서 glaze까지. 여기가 바로 완돌 뒤에 이게 붙어야 되는 겁니다. 완돌 뒤에 이렇게 쫙 실제로는 여기서 이 전체가 갈로그 전체가 여기 완돌 뒤에 붙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When I wander through the woods and forest glades 이런 뜻이죠. When I wander through the woods and forest glades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숲들과 저 숲속의 푸른 공간들을 지나면서 거닐 때에 이 완도라는 것은 참이 거닐다라는 뜻이죠. 거닐다. 이참 숲속으로 참 숲속의 푸른 공간들 내가 참 거닐 때에 그리고 N 나오죠. 또 이게 주어는 또 아이가 생략됐죠. 내가 또뭘 들을 때에 The birds sing 새들이 노래를 하고 이게 이제 아이가 주어 같으면 이게 아이가 생략된 거죠. 앞에 아이가 이게 주어 되니까 I 그리고 here 동사 그 다음에 이게 the verb라는 것은 목적어가 되겠죠. 그리고 이거는 보호가 됩니다. 그렇죠? 목적어가 보호하는 것을 들을 때 이런 뜻이죠. 지각 동사 다음에 이렇게 the verb가 목적어 나오고 여기에 지금 현재 예, 노래 부르는 그 보호로서 동사 원형이 맞는 것입니다. 자, 그 새들이 노래 어떻게 그냥 노래를 단순하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sweetly, sweetly 아주 달콤하게 그 새들이 노래 부르는 것을 내가 들을 때 어디에서 말입니까? 바로 in the trees 나무들 속에서 그죠? 나무들 속에서 그 새들이 참 새들이 달콤하게 노래 부르는 그 소리를 내가 들을 때. 또 나옵니다. When 또 나오죠. When I look down 내려다보는 거죠. 이게 주어고 이게 동사 아닙니까? Look down 내려다 볼 때에 이게 look down 내려다보다 내려다보답니다. 어디로부터 내려다보느냐면 여기 뒤에 보시면 lofty mountain grandeur 해놨습니다. 이 lofty란 것은 아주 높은 그죠? 아주 높은 예 높은 원래는 loft라는 것은 아주 고상한 이런 뜻도 있죠. 아주 고상한, 아주 높은 뭐 이런 뜻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높은 산의 마운틴 그랜저니까 산의 웅장함, 저 높은 산의 웅장함, 그죠? 아, 저 높은 산의 웅장함으로부터 웅장함 속에서 내가 쭉 내려다볼 때 이것은 저산 위에 가서 아주 높은 저 산의 그 웅장함 가운데 그 위에서 쫙 밑으로 이산 꼭대기에서 한이그 보시면 참 세상이 너무나 그참이온 세상이 다 보입니다. 참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이런 그 장면입니다. 결국은 저 높은 산의 웅장함에서 거기서부터 내가 쫙 밑으로 내려다 볼때 look down 그걸 내려다 볼 때에 쭉 전체 세상을 바라봅니다. 내려다볼 때 그리고 또 연결되죠. 내가 또 여기 I가 주어니까 여기 I hear 되죠. 내가 또뭘 듣느냐 하면 hear the brook. 자, brook이라는 것은 보통 이 시내 조금 보면 시내 스트림 이건 스트림보다는 조금 적은 그 규모입니다. 이건 시내보다는 조금 더 적은 규모로 하여튼 개울 정도의 의미 되겠습니다. 저 겨울에 흐르는 물소리를 들을 때에 이런 뜻이죠. 그리고 또뭘 듣냐? Feel 느낄 때 그리고 뭘 느낄 때? The gentle breeze. 이 gentle라는 것은 아주 부드러운 그래서 gentleman 하면 아주 진짜 부드러운 신사입니다. 아주 온순한 아주 친절한 그런 신사처럼 아주 gentle한 그런 아주 부드러운 이 부드러운 브리즈라는 것은 산 속에 있으면 산들산들 들어오는 그런 산들 바람이겠죠. 아주 산들 바람은 잘 불어오는 그 바람은 정말 그야말로 너무나 좋습니다. 숲속에 있으면 이 산들 바람이 시원하게 느끼면 온몸이 모든 그 피로가 진짜 그야말로 사라지는 그런 듯한 이 젠틀 브리즈 그 부드러운 산들 바람을 내가 참 느낍니다.
이렇게 내가 느낄 때에, 이런 뜻이 되겠죠.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느낄 때에, 우리 한국어로 보면, 숲속이란 험한 산골짜기에서, 이런 험한 산골짜기에서 이런 말들도 사실 없고요. 지저귀는 저새 소리들과, 지저귀는 이런, 물론 지저귀라는 것은 참 아주 달콤하게, 우리 시적으로는 참 아름답습니다. 한국말로 아름답습니다. 말은 원래 원어의 의미는 조금, 그리고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 이 고요하게라는 어떤 뭐 흐르는 시냇물이라는 그런 말은 없습니다. 실제는 어떻게 보면 시냇물은 이런 뭐 시냇물 소리를 듣는 것을 의미한데, 그렇지만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뭐 이렇게 했는데요. 이게 한국말로는 그냥 그 자체로 하나의 작사 작곡입니다. 어떻게 보면 영어 문장을 그대로 번역했다기보다는 그 그냥 한국어로 볼 때는 아주 멋진 시입니다. 그렇지만 영어 원래 원어로 보면은 원래 이런 의미는 아니다라는 것을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한국어로 이렇게 되어 있는 그시 자체로는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원어에는 정확한 번역은 아니다라는 것을 아시고 대충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으로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래서 이런 용어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리프레인 후렴은 다시 앞에서 했기 때문에 이거는 생략을 쭉 하고 앞에 한번 돌아가셔서 또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절 되었고, 그 다음 3절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자, 3절 보겠습니다. 이 3절입니다. 자, 3절로 됐습니다. 자. 그리고 또웬 나오죠? 예, 웬 내가 생각할 때에, 이게 주어, 동사죠? 뭘 생각하냐면, 이 that 이하를 생각하는 거예요. that 이하를 생각할 때, that 이하가 뭡니까? 뭘 생각하냐 봅시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게 주어죠. that 이하의 주어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his son not sparing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실제로는 not sparing his son 여기 도치가 됐죠. his son을 여기 sparing에 여기 목적을 여기로 가야 됩니다. 그의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이런 뜻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뭘 했느냐면 하나님께 이 동사가 이제 비로소 동사가 이렇게 됩니다.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 아들을 보내셔서 to die 죽게 만드셨다는 거죠. 이건 결과적 용법으로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들을 보내서 죽게 하셨다. 참 대단하죠. 아들을 보내서 죽게 하시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죽게 하셨다는 거죠. 아들을 보내서 죽게 하셨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Ice girls can take it in. 참, 이 take in이란 것은,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물론, 뭐, 속이다, 뭐, 유숙하다,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여기서는 take in이란 것은 받아들이다. 이런 뜻이죠. 그것을, 이 진짜 아들을 보내서 죽인 이 사실들을, 내가 scarce, 거의, 참,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군요. 참 그야말로 믿기지가 않는군요. 놀라움이죠. 어떤 표현이냐. 참 아들을 이 땅에 보내가지고 죽게 하셨다는 것은 참 내가 믿기지 않는 사실입니다. 이 말이죠. 참 그래서 이 아들을 보내시죠.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은 on the cross 십자가 위에서 그죠? 십자가 위에서 그죠? 어떻게 됐습니까? My burden gladly bearing. 이것도 도치가 되었습니다. 기쁘게 bearing이라는 것은 이게 나의 배움을 아주 짊어지고 있네. bearing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짊어지고 이 말이죠. 뭐냐면 my burden 이게 실제로는 여기 bearing 뒤에 목적어입니다. 나의 짐들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서 그분께서 진짜 예수님께서 말이다. 하나님 그 자체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피 흘리시고 bleed 이 피를 흘리시고 이 말이죠.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목적이 있죠. 그런 이유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왜 피를 흘리고 죽으셨습니까? 자, to take away 굉장히 중요합니다. to take away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나의 죄를 없애주기 위해서 take away 나의 죄를 없애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my sin 나의 죄를 없애주시기 위해서 없애주시기
위해서. 이 말이다. 다른 사람이 죄가 아닙니다. 나의 죄를 없애주기 위해서. 각자 개인의 죄를 없애주기 위해서. 이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내용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후렴이 되겠습니다. Refrain 후렴은 아까 위에서 다한 내용입니다. 4절이 되겠습니다. 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When 또 뭐뭐할 때 나오죠. Christ 그리스도께서 shall come 오실 것입니다. 오실 때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어떻게 오느냐면 with shout of acclamation. 자, shout 아주 큰 소리로 외친 소리죠. acclamation 환호의 외침 소리로. 환호의 참 외침 소리로 환호의 외침 소리로 이 말이죠. 환호의 외침 소리로 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환호의 외침 소리로 오실 때 그리고 take me home 그래서 take me home 나를 집으로 천국으로 실제 집이 여기서는 집이지만 어떻게 보면 나를 천국으로 나를 이끌어 데려가실 때 말이죠. Take me home. 저를 천국으로 집으로 데려가실 때에 What joy. 얼마나 큰 기쁨이 엄청난 큰 기쁨 말이죠. What joy. 그러니까 감탄문을 썼기 때문에 엄청난 기쁨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 What joy 기쁨이 shall fill 가득 채우리라다. 가득 will shall 채우리로다. 채우리로다. 나의 가슴을, 그죠? 나의 가슴을 가득 채우리로다. 참 나의 마음속을, 나의 가슴속을 가득 채운다. 엄청난 기쁨이 나의 마음을 가득 채우리로다. Then 그때 나는 shall bow, shall bow. 나는 참 엎드릴 것이로다. 엎드립니다. 왜 엎드려요? 어떻게 엎드립니까? In humble adoration, 겸손히 엎드려 말이죠. Humble adoration, 겸손히 겸손한 그런 경배로, 그렇죠? 겸손한 경배로, 겸손한 경배로 bow 주님 앞에 고개를 숙일 것입니다. Bow 고개를 숙일 것이다. 것입니다. 겸손한 경배로 참 주님 앞에 내가 고개를 숙이리로다. 그렇죠? 여기 adoration이라는 말은 그 불교 용어로 보면 숭배라는 의미가 있고요. 경배 이런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런 의미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참 겸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겸손한 겸비의 마음으로 내가 주님 앞에 고개를 숙이리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there 거기서 proclaim 선포하다 이 proclaim 한 것은 굉장히 뭔가를 선포한다 proclaim 선포하리로다 선언하리로다 뭐 proclaim은 선언하다 선포하다 그죠? 부르짖다 뭐 이런 뜻이 다 됩니다. 부르짖다 부르짖다 뭐 이런 다양한 의미로서 예수님 발표하다 내가 거기서 선포하리로다 My God 나의 하나님 How great thou art 당신은 너무나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지금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해서 모두 끝을 맺는 아주 놀라운 찬송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When Christ shall come with a shout of acclamation and take me home, what joy shall fill my heart? Then I shall bow in humble adoration and there proclaim, My God,
How great thou art. 이렇게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주 멋진, 아름다운 시가 되겠습니다. 찬양을 들으면, 더욱더, 아름다운 찬양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게 찬송가가 지금 그 녹화를 하면 그 지금 현재 그 불법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직접 부족하지만 불러서 지금 유튜브에 올리려고 합니다. O Lord my God, when I in awesome wonder 이런 제목으로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O Lord my God, when I in awesome wonder consider all the worlds thy hand hath made. I see the stars, I hear the rolling thunder. Thy power throughout the universe display. Then sings my soul, my Savior God to thee, how great thou art, how great thou art. Then sings my soul, my Savior God to thee. How great thou art, how great thou art. Second verse, 2절입니다. When through the woods and forest glades I wander and hear the birds sing sweetly in the trees. When I look down from lofty mountain grandeur and hear the brook and feel the gentle breeze, then sings my soul, my Savior God to thee, how great thou art, how great thou art. Then sings my soul, my Savior God to thee, how great thou art, how great thou art. Psalm 3. And when I think that God is so not sparing, sent him to die, I scarce can take it in. That on the cross, my burden gladly bearing, he bled and died to take away my sin. Then sings my soul, my Savior God to thee, how great thou
How great thou art, then sings my soul, my Savior, God to thee. How great thou art, how great thou art. 4 사절입니다. When Christ shall come, we shout of acclamation and take me home. What joy shall fill my heart? Then I shall bow in humble adoration and there proclaim, my God, how great thou art. Then sings my soul, my Savior, God to thee. How great thou art! How great thou art! Then sings my soul, my Savior, God to thee. How great thou art! How great thou art!